여러분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 하늘도 뿌옇네요. 오늘 이제 날씨 따뜻해진다 해서 인근에 있는 순천만 습지에 운동 삼아 나가볼까 했더니 나갔다가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래기 위에 이렇게 바람 쐬러 내보낸 아이들 걱정도 되고 굳이 추운 날에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해서 신랑이랑 나갔다가 도로 들어왔습니다. 겨울 지내고 있는 우리 다육이들이나 이런 동장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요 웅동자 금입니다. 요 아이가 은근히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하고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추우면 추운 대로 또잘 관리해줘야 되고 조금은 까칠한 더우면 또 더운 대로 습하면 습한 대로 조금은 까칠한 웅동자 금이에요. 이 아이가 한 번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아이라 더 제가 잘 보살피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잘못하면 여름에 입장이 다 떨어집니다. 완전히 옷을 다 벗었다고 새로 난 입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특별 관리해줘야 할 대상입니다. 쉽지가 않은 아이죠. 그래도 한번 새 입장이 나고 나서 여름 잘 지내고 또 봄부터 이제 겨울철이니까 또 봄부터 봄이 오면 이런 창틀 정도에서 또 햇빛에 달달 구워주면 저기 시래기 말고 이런 창틀 위 정도가 이 아이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관리해주면 이 아이도 잘 지낼 수 있는 아이랍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신동이 지금 작년에 신동 엄청나게 꽃을 오래 보였었잖아요. 근데 원래 또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작년에 꽃 피우고 나서 제가 이렇게 바깥에 내쳐놨더니 얼굴이 그냥 피부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햇빛 별로 없는 요 구석에서 이렇게 꽃을 올려주니까 또 해나는 날에 햇빛 좀 보라고 이렇게 밖에 내놨습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또 햇빛도 필요하죠. 햇빛 영향을 필요로 하니까 제가 이렇게 밖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잘 지내고 있고요. 며칠째 밖에 그냥 내놨습니다. 근데 오늘 영하 2도라 그래서 요 스티로폴 박스 속에 있던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스티로폴 박스를 거꾸로 이렇게 덮어주기만 하는 내내 여기 시래기 위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저녁에는 스티로폴 뚜껑을 좀 덮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하 2도라고 하니까 영하 1도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영하 2도라 하니까 제가 또 마음이 약해서 또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또 얼마 있으면 민들레처럼 노란 꽃을 피워주는 초보 맘님들도 아주 수월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랍니다. 꽃이 정말 예쁜 노란색 꽃이 피어주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이름표가 안 달아버리고 있으려나요? 이름표도 없네요. 요술꽃? 요술꽃? 아마 그런 이름일 것 같아요. 이 보라미인도 완전히 쫄아가지고, 이렇게 작은 분에서 지내고 있고요. 여기 창틀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햇빛 더 보여주려고 오늘 창틀에 내놨습니다.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 아이는 휴밀리스일 거예요, 아마. 제가 얼굴이 너무 작아져서 작은 분에 옮겨졌던 아이. 휴밀리스일 거예요. 그리고 어제 해가 없다고 입을 다물었던 아메리칸 블루가 이렇게 오늘은 또, 꽃을 몇 개, 보여주고 있네요. 여튼 햇살이 너무 춥거나 하면은 꽃을 안 피워줘도 햇살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 그렇게 또 예쁜 꽃을 보여준답니다. 깍지 때문에 좀 얼굴이 말이 아니든 레몬노즈금 이 아이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며칠 만에 이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퐁퐁물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 써볼 만한 아이랍니다. 오늘도 퐁퐁물을 이렇게 타서 이제 그제 타놨던 건다 쓰고요. 오늘도 다시 타서 이렇게 아래 위로
골고루 뿌려줬습니다. 여기 근처에 있던 아이들도 한 번씩은 뿌려줬는데요. 옆으로 옮기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 아이가 조금 좀 심했던 아이인데요. 지금 뭐 깍지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 3, 4일 관리해 준 지 한 3, 4일 때 됐죠. 이렇게 아래 위로 뿌려주기만 했는데요. 잘 지내고 있어서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깍지가 조금 극성을 부리는 아이들이 이거 호야 종류예요. 그래서 제가 퐁퐁물 탄 김에 호야에게도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 호야가 깍지에 좀 취약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통풍을 좀 잘 시켜줘야지만 이 아이들도 깍지에서 탈출할 수 있답니다. 제가 아직 뭐 크게 깍지 때문에 뭐 얘들을 고생하고 그러진 않는데요. 예방 차원에서 한 번씩 쭉쭉 뿌려줍니다. 얘는 화분에 곁들이로 액세서리로 심어진 아이인데 이렇게 커서 이렇게 기는 줄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오래지 않아 꽃을 볼 수 있겠죠. 이 기는 줄기에서 꽃이 피니까 꽃을 이 기는 줄기를 자르면 안 된답니다. 제가 호야가 어쩌다 보니 뭐 액세서리로 온 아이도 자라고 뭐 원래 키우던 아이 이 호야는 아마도 친구가 준 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원래 두 줄기였는데 작년에 한 줄기가 가버리고 한 줄기가 이렇게 자라서 제가 저기 높은 창 위에 저기 그 에어컨 이렇게 호스를 달아서 이렇게 걸어뒀습니다. 이렇게 쭉쭉 펼쳐줘야지만 아이들이 병을 덜하고요. 통풍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화초들 물샤워 이런 애들 같은 거는 물샤워가 조금 효과적이거든요. 베란다 안쪽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자 이 친구가 잎 다 떨어지고 병든 아이 저에게 넘겼는데 우리 집에 와서 제가 밖에서 키우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이 염자 종류도 깍지가 잘 타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대 엄청나죠? 저 발목보다는 훨씬 굵습니다. 사무실에 이 염자 종류도 한 번씩 그 샤워기로 물 샤워를 해주시면 벌레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씻겨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어요. 또 취약한 아이들이 이 칼란디바 카랑코의 종류예요. 얘들은 제가 빨간 포트에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깍지에 무너지기 쉬운 아이가 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도 한 번씩 통풍 잘 시켜주시고 또 퐁퐁물도 뿌려주시고 하면 여기 보세요. 삽목했던 아이가 이렇게 꽃들을 예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카랑코에가 정말 이게 깍지로 완전히 내려앉았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막 뚝뚝 잘라서 막 꽂아서 바깥으로 내놨거든요. 완전 노지에서 봄부터 노지에서 자라게 했더니 이렇게 건강해지고 꽃도 많이 피워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또 따로 또 심어줘서 외목대 병에 걸린 구름이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봄에 삽목해서 밖에 두면 정말 예쁘게 잘 자라는 아이들이 이 카랑코의 갈란디바 종류입니다. 솜깍지나 이런 깍지류가 잘 생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통풍을 잘 시켜주시고 예방을 해주셔야지만 깍지에서 해방될 수 있답니다. 요 아이는 칼란디바죠. 요 보면 칼란디바는 요거 좀 꽃머리가 좀 통통해요. 그냥 보면 칼란디바인지 헛겹은 카랑코에죠. 이 아이는 통통하죠. 제가 퐁퐁물 든 김에 이렇게 옷대로 뿌리고 다닙니다. 이 아이는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해서 친구가 저에게 보냈는데요. 이 아이들을 특히나 통풍 안 시켜주고 하면 깍지가 생기기 쉽습니다. 미리미리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깍지, 요즘 통풍이 잘안 되는 시즌이라, 깍지에 취약한 아이들, 제가 깍지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겨울철 지혜롭고 슬기롭게 아이들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